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저희 안양 평촌 좀 생활권별로 또 아파트 단지별로 좀 분석 코코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평촌 신도시를 이해하려면은 이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아, 네 가지. 네. 네. 형님 벌써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대구 수성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학군이었고 아, 이번에도 학군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자꾸 네 학군이 걸려서 일단 평촌도 학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서울이 접근성이 얼만큼 괜찮은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는 당연히 거기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마지막 네 번째가 대지 지분입니다. 아, 대지 지분이 보통 15평 이상이면은 네 사업성이 뭐 재건축으로 괜찮다? 네. 이하면은 그렇지 않아. 그냥 리모델링 해야 돼.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입지를 설명하면서 서울 접근성, 평촌 인프라, 뭐 대지 지분 같은 건 좀 안내를 드리고 학군 수준부터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평촌 이거 2022년 기준이고요. 네. 신성고라고 하는 곳은 사실 평촌이 아닙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안구에 속해져 있고요. 여기가 전국 100위권 내에서 의대라든가 이과가 매우 강한 곳이고요. 근데 이제 백영고라든가 부흥고는 저희가 아까 뭐 랭우님이 얘기하셨던 평남, 평북에서 그곳에서 그래도 전국 200위권 내에 드는 곳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평촌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네 강력합니다. 여기 특히 귀인, 번개,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 평촌 신도시 내에서 평남의 학원가와 딱 밀접해서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그 세 네 곳이고요. 그것과 보태어서 대한여중, 대한중, 부은중도 좀 많이 가는 곳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2위 규모 최대 단일 학원가 네 1위는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대치동. 대치동이 1위고 네 2위가 평촌입니다. 아, 그리고 3위가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수성구 네 그 다음이 4위가 그 중계동 학원가. 아, 네, 그렇게 될 정도로 평촌은 학원가가 정말 강력하다.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요, 이게 지금 한 10시 정도 전에 이제 버스가 나 이제 애들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옆에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은 2차선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3개의 이제 차들이 쫙쫙 줄을 서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10시 되면 우르르르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 흩어지는 아, 네 그런 광경이, 진기한 광경이 이제 연출이 되고요. 워낙 여기가 이 차들이, 학원 차들이 많다 보니까는 여기 지하 공사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26년도에 뭐 지하 1층은 학원과 학원 차량, 그 다음에 지하 2층 같은 게 일반 차량을 놓을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게 학원가가 있다는 게 장점이자 좀 단점도 있거든요. 단점이 여기 있어요? 근처에 있는 집 그런 것들은 약간 소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따가 제가 입지 이야기할 때 네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일부에서 얘기했겠지만은 안양 중에서도 그 동안구에 있습니다. 네. 이 동안구에 있고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남과 평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평촌은 딱 포인트가 학군이잖아요. 네. 학군이 어디 있냐, 학원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그런 가격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평남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안양시청, 뭐 동안구청, 그다음에 법원, 홈플러스 막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네요. 네,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가 여기도 인프라가 있으면서 네 이쪽에 뭐 시청, 관공서 이런 거 다 있지만 근데 학원가 하나로 그냥 모든 것들이 게임이 끝나는 네 그런 곳이 바로 평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남을 조금 더 집중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요. 이게 바로 평촌 신도시에 제가 그룹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네. 1그룹 센터가요, 딱 여기를 해놓은 게 바로 학원가와 근접한 아파트 네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여기 2그룹에 해서 이쪽 옆으로 2.1그룹, 2.2그룹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정비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새 아파트로 올라오고 있는 곳들. 그래서 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이 평촌 학원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이길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지금 3-1그룹, 3-2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뭐 시청, 동안구청, 법원, 소방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하나가 빠져서 네. 학원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쪽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공원이라든가 조금 널찍널찍하게 빠진 것도 여기 평남쪽이 조금 더 쾌적하게 잘 빠져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4-1, 4-2,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군과 학원가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냥 하나 특이사항이 있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1-2로 해가지고 관양동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1-2로에서 호계동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상품성이 좋아서 네. 여기는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너무 좋고 여기는 그 아크로가 들어옵니다. 네. 아크로가 하이엔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학원가와 다소 조금 멀지만 그래도 1그룹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 여기 1.1그룹과 나머지 2.1, 2.2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조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방금 1-1이 여기 센터.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는 지금 여기 좀 그쵸, 사이드에 있긴 하지만 사품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맞아요. 그 다음에 2-1은 요 아래쪽. 맞아요. 그 다음에 2-2가 여기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거네요. 네. 근데 영우님 보시면 여기 2-1과 네. 여기와는 거의 거리상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가 왜 2번일까요? 그러니까요. 왜 2번이에요?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네. 이제 뭐 평촌 어바인 퍼스트나 뭐 센텀 퍼스트라든가 이 상품성이 너무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쪽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구축 아파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신축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2그룹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와 여기 제가 아주 그냥 뽀개놨습니다. 뽀개놨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법례를 좀 봐야 돼요. 법례 중에서는 이 파랑 색깔 이게 이제 소형이고요. 이런 것들이 소형이고 그리고 이게 주황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편형 34평이라던가 네. 뭐 24평 그리고 그 외 거는 35평에서 중형 평수 이상 평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남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학교 학군이 매우 좋단 말이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크면은 사실 25평대는 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30평대 또는 38평 이런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면은 이런 것들 여기가 중형 평수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어떻게 쳐놨냐면 그룹을 쳐놨습니다. 여기 1번 보이시죠? 네. 여기가 가장 내가 선호하는 곳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네. 이 그룹 자체가 그래서 여기 안에 있으면은 공원도 이렇게 북쪽으로 되어 있고 요 안에서 범계역까지도 도보로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 로데오 상권이라던가 그 아래쪽으로는 학군이 학원가가 붙어 있고 아까 전에 저희가 아 진짜 중학교 좋아 학원 그 학군 정말 좋다라고 했던 곳이 여기 보시면은 범계중 그다음에 평촌중 귀인중 그쪽이 여기에 다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얘가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이쪽 아래쪽 옆으로 보면 왼쪽으로 보면요 범계역과 조금 붙어있는 이 라인이 많이 이쪽이랑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는 중형 평수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범계역에 붙어있고 여기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너무 상권이 괜찮거든요. 가깝죠. 네, 가까워서 이쪽을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쪽은 약간의 그 소음 네. 네, 소음이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가보시면은 신도시에 살거나 조금 시끄러운 거 살다 보면은 여기 조용한데 하거든요. 근데 요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야 여긴 더 조용하다 이거를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기는 학군이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한 걸 선호해서 이쪽이 좀 더 좋고 그 다음 이쪽이 좋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왜냐면 귀인중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상권이 있고 학원가와 너무 가까워서 이쪽이 3번 그룹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빠져서 꽃마을 단지가 있어요. 네. 그럼 꽃마을 단지는 학원가와 가깝고 그다음 여기도 중형 평수라든가 그다음 중소형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귀인초를 가게 되면서 귀인초, 귀인중을 가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선호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 인동선이 들어오게 돼서 이것도 나중에 한 27년도가 되면은 나름 그래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넘어가서 이 4번 같은 경우에 대림의 초원마을 같은 경우에도 얘가 동안초를 갈 것 같지만은
다행히 귀인초를 가거든요. 그래서 귀인초를 가고 귀인중을 가면서 학군적으로도 선호하는 학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동일하고요. 나머지는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보면 순위가 멀어진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위로 보면 이렇게 중형 평수에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요거 1번과 2번이었거든요. 딱 보면은 학원가와 얘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좋은 것 같고 중학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있고 학교는 여기 보시면 평준초로 가거든요. 네. 여기 굴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위로 건너서 안전하게 두 집이 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평수도 똑같고. 근데 능군님 여기 1번과 2번 여기가 왜 제가 순번을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 차량이라던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소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소음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는 정말 아늑하게 조용하고 그거 하나의 차이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으로 좀 현장에서는 좀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고 제가 그 다음 고민했었던 게 중형 중에서는 이 3번이었어요. 이 3번과 여기에 있는 한신 아파트였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래에는 여기 또 인동선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되고 이런 교통적으로 커버가 되고 근데 얘는 인동선이기 때문에 서울로 가지는 않잖아요. 네, 갈아타야죠. 네,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4번. 근데 대신 얘도 장점이 이렇게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깝고 귀인중학교로 갈 수 있는 것도 좋고 근데 얘는 완전 강력하죠. 범계역 초초 역세권에 로데오 거리에 백화점에 초등학교 길 건너면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길을 안 건너고 굴다리를 건너서 안전하게 평준초가 근데 너희는 여기에 횡단보도 건너잖아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 한 끗 차이로 여기 선호하니 여기 선호하니 그런 이야기도 좀 하셨고요. 네, 다음 여기 1그룹에 보면은 중소형 평수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중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향촌 롯데가 가장 좋아요. 그 이유가 일단 평준초 가죠. 그 다음 위로는 공원 있죠. 그리고 걸어가면은 범계역 가깝고 아래로 가면 학원가. 네. 이미 여기서 끝난 거죠. 그래서 향촌 롯데를 선호한다. 사실 여기에서도 향촌 롯데, 뭐 현대가 다음이고 현대 4차가 다음이고 여기 안에서도 순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에서 그 다음 선호하는 게 바로 귀인 현대 홈타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불과 한 17년도 제가 엄청나게 쳐다볼 때에는 얘가 엄청나게 곽광을 받았었거든요. 왜 곽광 받았냐면 신축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게 신축, 여기서 2002년식 신축이어서 여기는 이제부터는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얘는 언제 될지 이제는 점점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약간 이게 판젓하게 이쁘게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너무 좋으니까 한 2번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3번이 초원 대림인데요. 초원 대림은 조금 더 학교를 귀인초를 가고요. 아 귀인중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학원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좋고 꿈마을은 실제로 가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조금 약간 외곽 쪽에 빠져있는 느낌은 나거든요. 물론 그렇게 멀진 않고요. 그래도 여기가 그 다음으로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들 이렇게 있는데 많이들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이 무궁화 경남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무궁화 경남이 학원과 완전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에 붙어 있어서 거의 1번이면 얘도 거의 한 1, 2번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꼴찌로 해놨거든요. 요 안에서. 그 이유가 바로 신기초를 가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렇게 길을 건너서 지하로 해서 신기중을 갑니다. 평촌중, 귀인중, 범계중 못 가는 게 여기서는 매우 큰 단점이죠. 네, 그래서 얘가 마지막 끝번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 소형 평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형 평수가 여기서는 제가 1그룹, 2그룹 나눠져 있는데 얘가 거의 좋아요. 왜냐면 이 목련 2단지가 안양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23년도 11월 달에 이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네. 26년도 12월 달에는 입주를 좀 예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효성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세대수는 제가 지금 1024세대로 적어놨는데 1024세대가 되거든요. 한 24세대 정도? 24, 5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여기가 이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한 뭐 주차대수가 거의 한 몇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한 19평, 30평 요 평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여기가 아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첫 번째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와, 초역세권에 얘가 가격이 과연 얼마까지 갈지가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동일한 소형 아파트들. 근데 대신 여기 부형 아파트를 조금 더 선호한다. 아, 이거는 좀 사실 케바케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형 아파트 갔을 때 조금 넓다 보니까 주차가 둘 다 좁아요. 근데 넓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돼도 좀 그래도 너무 빡빡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리모 그 안에 있는 내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소형에서는 1번과 둘이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2그룹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신축 아파트 그 사이드에 있지만은 야 1.2그룹까지 올라오는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공업지역, 이 네.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의 공업지역과 여기의 공업지역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공업지역은 사실 옆에 붙어 있는 것,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그렇게 조금 반듯하고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물론 깔끔하게 형성은 되어 있는데 좀 그거에 비해서는 공장 성격 느낌이 많이 나서 아무래도 여기는 여기보다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크로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아크로로 들어오는데 지금 가격이 이게 일반 분양은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권은 지금 매수 원가 한마디로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샀을 때 33평을 산다면 가격이 한 10억 4,60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나중에 신축으로 되게 된다면 저기 우리 평촌에 있었던 아까 좋았었던 목련 뭐 6단지라든가 그런 아파트의 가격만큼 충분히 갈 수 있다. 그거보다 뭐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지금 오고 가는 단지예요. 왜냐면 아크로라고 하는 게 하이엔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름 안양에서 기대하고 있는 단지고요. 그리고 근데 얘 단점은요. 학교를 이쪽 호계초로 가거든요. 근데 이 호계초가 이 가는 길이 되게 오르막입니다. 꾸불꾸불하고.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어서 아마 이 큰 길을 따라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다. 대신 상품성은 너무 좋다. 그에 반해서 여기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듯하고요. 그리고 옆에 깔끔한 그런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학교들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내려가면 상권들이 그렇게 많이 멀지 않고 평촌 여기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두 개 들어온다면 그래도 저는 이래서 신축이고 아크로로 들어오는 이 녀석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2.1그룹을 넘어가면요.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정비사업반. 네. 정비사업반인데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평촌 더샵 아이파크랑 평촌 투루엘 파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덕현지구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평촌 센텀퍼스트. 이게 그 후분양 단지거든요. 23년 11월 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잘. 잘 안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8사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정도가 나와가지고 완판은 됐는데 나머지 7사라든가 그 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미달인 상태. 근데 지금 보시면 평당가가 29평 같은 경우에는 한 3,100만원 그리고 34평으로 조합원 거를 사게 되면은 이게 평당가가 매우 높아요. 3,4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은 내가 그냥 조합원 거 사는 것보다 이런 거가 훨씬 낫겠구나. 근데 또 여기서 이쪽으로 평촌 더샵 아이파크를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여기가 신축이긴 하지만 근데 평당가가 여기는 2,70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사실 얘가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렴하다 볼 수 없기 때문에 7사 타입이 계속 미달인 상태로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형성되고 있는 평촌 투레일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B타입 정도가 좀 이렇게 4베이로 해갖고 잘 들어있는데 여기는 3베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쉽지만 그래도 무조건 더샵 이 퍼스트파크가 더샵 아이파크가 좋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1번은 이쪽 신축인 거. 네, 하나 여기가 보시면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교도소 뷰가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좀 단점이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저는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뷰가 네. 나오는 것들은 좋겠다. 그리고 27년도에 인동성이 여기 호계 사거리 여기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1단지, 2단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위에 있는 2단지가 호원초등학교와 가까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가 더샵이 한 300세대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이거 뭐야 이랬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학교 부지로 다 인허가까지 거의 다 난다 이랬었는데 불허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버린. 근데 주차장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아파트는 연결이 될 수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있고 평당가 자체도 한 2천만 원대로 해서 거의 완판된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중에서는 사실은 이쪽이 더 낫다. 왜 그러냐면 학원가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쪽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하게 된다면 이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그룹을 보면요. 여기는 그냥 간단한데요. 여기가 평촌 트리지아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뭐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지마다 이 건설사가 다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일반 분양 물건이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조합원 물건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시면은 여기에 조합원 분양 물건이 평당 한 3,500만 원을 합니다. 네. 근데 2단지는 지금 보시면은 평당 한 2,8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여기 라인에 뷰가 나오니까 이거를 높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파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코어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떨어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SK가 되어 있지만은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사거리고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은 여기가 그 지하 고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르막이에요. 굴곡이 지형이 되게 오르막 내리막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여기를 조금 많이 3번으로 한다. 딱 평당가도 지금 34평이 없어서 제가 25평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평당가도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네. 그리고 학교도 호계초로 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1단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호계초로 갈 수 있고 다음에 이 2단지가 그 다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번을 1번, 2번, 3번으로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가 평촌에서 집을 네. 만약에 내집 마련을 한다면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한 목련 6단지, 여기 센터거든요. 1그룹 센터에 있는 그 목련 6단지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아무리 구축이라도 이 파워는 무시할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목련 6단지, 그리고 그 옆에 약간 소음은 나지만은 학원가와 완전 붙어있고 중형으로 되어 있는 7단지가 좋겠다. 아무래도 중형 평수고. 그 다음이 조금 소형 평수와 중소형 평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향촌 롯데, 그 다음에 범계역과 거의 붙어있는 목련 1단지, 이거는 중형 평수니까요.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이쪽 끝에 있는 신축으로 들어서고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와 아크로베스티뉴가 저는 여기가 더 가격이 높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적인 측면에서 좀 쾌적성과 그런 걸 봤을 때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좋았던 그래서 제가 좀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나열해봤습니다. 거의 뭐 안양을 그냥 아파트 하나하나 단위로 뭐 나중에는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까지도 다 얘기해 줄 것 같네요. 네. 랭우님께서는 혹시 지금 보셨는데 어떤 아파트가 랭우님의 가장 좀 선호되신 것 같으세요? 뭐 입지가 좋은 아까 뭐 위치만 놓고 보면 향촌 롯데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대형 중형이 없으니까 맞아. 어쩔 수 없이 목련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33평 때 선택하는 분들은 뭐 네, 향촌 롯데 선택할 것 같고 저는 지하 주차장부터 이렇게 좀 편하게 연결을 안 돼 있으면 선택하는 게 뭐 저뿐만 아닐 거예요. 아,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학권 무슨 학권이야 하면서 신축 아파트도 많이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진짜 안양 가서 만약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뭐 학권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으니까 안양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네. 저는 저 평촌 더샵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제 아는 지인분이 위례에 사시는데 네. 평촌으로 이제 이사를 올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파트를 보더니 여기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신축에 살아본 사람이 네. 구축을 살기 좀 어렵고 근데 이제 구축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그런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 아예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나.
근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좀 목련이든 향촌 롯데든 네. 그건 괜찮지 않을까. 아, 투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포인트인데요. 저희 이렇게 그 안양 평촌 또 아파트 단지 단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지역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전국 콕콕에서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